여기 농막하우스입니다. 그 비닐하우스로 전화왔는데 쥐가 들어왔고, 쥐가 여기 비닐을 지금 비닐, 부직포 비닐, 차양막 이렇게 해갖고 4겹을 쳐놨는데 이걸 뚫어버렸어요, 쥐가. 근데 자꾸 뚫어놔갖고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수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비가 오면 빗물이 일로 막 이렇게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굴들 보여요? 쥐들이 막 아주 난리를 쳐놨네. 쥐굴인지 부더쥐굴인지 모르겠지만 막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굴을 뚫어놔갖고 2중 3중으로다가 비닐을 다 이렇게 쳐놨는데도 이걸 뚫고 들어오네요. 아 참, 막 이렇게 더 깊숙하게 찔러 넣어서 못 들어오게 했었는데도 이렇습니다. 아. 부더지면 몰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부더지도 있고 쥐도 있고. 쥐는 갉아먹잖아 이거 뜯어갖고. 아. 이걸 다 꺼놨었는데도 됐고, 여기를 테이프로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들어와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가갖고 한번 다시 다 풀러갖고 다시 테이프로다가 봉해야 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걸 차양막을 한번 걷어보려고 합니다. 어우 지렁이 봐. 어? 여기는 빡빡 안 났네? 어? 그럼 어디서 난 거예요? 나도 모르죠. 한번 이거. 아, 다 뜯으면 또 힘들 텐데. 힘들어도 웬만큼 뜯어놓고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없네. 여기 빵꾸난 데 없네. 근데 안쪽에서는 빵꾸가 나 있어갖고. 그럼 저 안에서 그런가 봐요. 이게 안쪽 이건데. 그래서 한번 풀러봐야지. 여기도 풀러보고. 이거 할 때 진짜 고생 많이 해가지고. 네, 맞아. 이 사철 끼우는 게, 아. 2중, 3중으로 끼우니까 이게 힘들더라고. 네. 이거 깨끗하네, 여기는 또. 응, 깨끗하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 근데. 저 안에서. 그거까지. 힘들었어, 이거. 하지. 여기 첫 번째 사철 끼우고 또 끼우려니까 이게 안 맞아갖고 참 힘들었던 것 같아. 그냥 하우스 짓는 건 진짜 식은 죽 먹기야. 그것도 괜찮은데. 아 거기가 어린가 보다. 여기 뜯은 거야 이거. 여기서. 근데 여기 괜찮은데. 근데 왜 물이 난 거지? 그러게. 어디 다른 데 또 바깥쪽으로. 여기는 괜찮은데. 그러게요. 여기도 좀 찍긴 뜯었는데. 야, 쥐들이 이렇게. 하여튼 여기라도 막아보자고요. 이게 뜯었던 거다. 어이씨. 그 사파리 때문에. 근데 여기도 하나도 안 뜯었는데 왜 불이 새지? 물 새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그리고 두더지 오지 말라고 내가 막 안쪽에서. 이거 좀약 같은 것도 막 쳐놓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크게 문제 되는 게 없는데. 그러게. 네. 거기를 다시 한번 저기. 아니, 상관없죠. 어차피 이렇게 했던 거고
이 두 개가 하나도 깨끗하니까. 어디서 물이 들어온 건지 모르겠네. 참. 우선 마감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대박. 벤치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벤치는 가져왔는데 이게 벤치 여기 있을 텐데. 잠깐만요. 여기 내가 사체. 참 이거 할 때 진짜 힘들었어.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잡아줘요? 네, 됐어요. 이대로 마감하겠습니다. 아이고, 참네. 또 엄청나네. 그냥 이렇게 마감해야 되겠네. 어디 뚫은 데가 안 보이는 거 아마 여기 뚫어지고 저쪽 어디서 타고 들어가고 뚫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막을 건 할 수가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골농부 맹지개척이었습니다.